우리나라 옛 이야기. 붉은 구슬, 푸른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고 부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우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지만 아우가 사는 집은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이었어요. 그래도 아우네 식구들은 행복했답니다. 그 집에선 늘 기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느 해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우네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요. 여보, 큰 집에 가서 쌀 좀 얻어오면 안 될까요? 가버리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큰아버지 댁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마.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양식을 좀 구워주세요.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꼭 갚겠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지금 양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게 생겼어. 어서 나가! 형은 양식이 넉넉했지만 구워주지 않았어요. 구워주기는커녕 큰 소리로 야단쳐서 내쫓았답니다. 아우는 슬펐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요. 힘없이 걸어가던 아우가 멈추어 섰습니다. 저만치에 보자기로 싼 조그만 꾸러미가 보였거든요. 아니, 이건 떡이잖아? 보자기를 풀어본 아우는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우는 기운이 났어요. 고개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간얄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그늘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시오, 젊은이. 날 좀 살려주구려. 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왔다오. 산속에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아이고, 배고파.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오. 먹을 게 있으면 좀 죽으려. 할머니는 곧 죽을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떡이라도 드세요. 아우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떡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이 은혜를 뭘로 갚는다지? 그렇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잘 보면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을 게야. 푸른 구슬만 가져다가 마당에 던져보구려. 좋은 일이 생길 테니. 그렇지만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말아요. 말을 마친 할머니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큰 소나무 밑에는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었답니다.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아우는 푸른 구슬만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보물이 나온다! 푸른 구슬에서 보물이 쏟아진 것이었어요.
아우는 너무나 신기해서 또 던져보았죠. 이번에는 더 좋은 보물들이 막 쏟아졌답니다. 던질 때마다 보물이 쏟아지는 신기한 구슬 덕분에 아우네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형이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니? 형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동생은 할머니를 만난 것부터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답니다. 형님,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마세요. 형은 동생이 가르쳐준 산 꼭대기로 달려갔습니다. 있다!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어! 푸른 구슬만 가지라고? 아니야, 붉은 구슬에선 더 좋은 게 나올지 몰라. 형은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을 모두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형은 동생 말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어요. 그러자 마당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우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형네 집 마당에는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이고. 식구들은 모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붉은 구슬도 있었지. 붉은 구슬에선 분명히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형은 식구들에게 붉은 구슬을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자, 보아라. 여기선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거다. 여보, 빨리 던져보세요. 아버지, 빨리 던져보세요. 드디어 형이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붉은 구슬에선 아주 무섭게 생긴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등에 맨 자루에다 마당의 보석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루는 담아도 담아도 끝없이 들어가는 자루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있는 다른 물건까지 다 담았답니다. 그러더니 거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형네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형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우가 달려왔지요. 형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는 금이랑 은이랑 보물들이 많아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아요. 그 후 형은 착한 사람이 되어 아우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